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은 병원 밖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이 생기면은 응급조치가 필요하겠죠. 응급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현미텐, 그러니까 설화증이죠. 해설자 아래였죠. 현미텐 넣는 그런 응급조치를 합니다. 주변에 심장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고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실은 저희들이 환자분들께 많이 교육은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사용이나 배경, 뭐 효과에 대해서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1846년에 발견이 되고 약으로 사용된 것이 1878년이니까 이제 사용한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사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이태리 화학자에 의해서 처음 합성이 돼가지고 초기에는 액체 상태의 폭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액체 상태의 니트로글리세린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충격이나 열을 가하면 바로 터집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노벨상을 만드신 분이 이를 다이아토마이트라는 광물가루가 있습니다. 그 광물가루에 섞어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서 고체 상태를 만들었고 그거를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름 붙이고 이거를 팔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군사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죽게 되고 하니까 말년에 노벨 이분이 좀 회의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유언을 통해서 노벨상을 제정해서 특히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나마이트, 노벨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가 됩니다. 이 약으로 쓰는 이 현미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입니다.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안 터지느냐?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물에 희석을 하면은 터지는 성질이 없어집니다. 충격을 줘도 뭐 가열을 해도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 알프레드 노벨 이분이 말년에 심장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썼다고 하네요. 본인이 폭약으로 만들고 그 약을 심장병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을 넓힙니다. 특히 정맥, 폐동맥 이런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덜어줘요. 니트로글리세린이 이 혈관을 확장을 어떻게 시키느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뭐 7, 80년 동안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일종의 가스가 니트로글리세린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서 혈관을 확장하는 게 밝혀졌어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푸르이코트라는 사람인데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습니다. 노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재밌는 역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은 보통 뭐 소장이나 위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드시면은 식도 타고 내려가서 위장에서 흡수되기도 하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은 이게 모든 소장에서 흡수된 약은 바로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1차 부서져요. 대사가 돼요.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심장으로 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일부는 간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부서져서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설화증, 현미트로 흡수를 시키면은 점막에서 바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바로 직접 갑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현미텐에서 녹이면은 보통 1, 2분 내에 효과가 나서 약 30분 정도까지 효과가 지속됩니다. 5분까지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안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용량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넣을 수 있고 한 3번까지 넣는데도 효과가 없다면은 이거는 설화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 간격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5분 뒤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입니다. 1분 이내에 나타나야 됩니다. 가끔 뭐 이 니트로글리세린 넣고 20분 뒤에 효과가 나서 좋았다는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1분 내내 나타나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이 가슴 아플 때, 그러니까 흉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다른 심장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심장이 부담을 덜어준다고 그랬죠, 그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심장의 로딩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숨찰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심부전 환자분들 숨이 차면은 이 혀 밑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숨찬 것도 좀 감소합니다. 물론 이때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흉통 예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협심증이나 심부전이 잘 조절되면 모르겠지만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내가 언덕을 올라가면은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겠다. 그런 경우에는 올라가기 전에 혀 밑에 설화제를 넣고 한 1, 2분 지났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 증세가 훨씬 덜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녹이면은 약간 알랄한 그냥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알약으로 만들 때 약간 알코올과 같은 그런 성분이 섞이게 되는데 그게 자극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설화증의 특징이 보강 기간이 좀 짧아요. 그 빛이나 습기나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제공할 때 갈색병에, 갈색병이라는 거는 이제 빛을 차단하는 거죠. 차광하는 병에다가 주게 되는데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뜨겁게만 안 하면은 그냥 몸에 들고 다녀도 되긴 합니다. 유효기간이 문제인데 보통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개봉하면은 약 6개월 정도 유효한데 개봉하고 1년, 2년 지났다고 효과가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고 효과가 좀 적어지는 거니까 급한 경우에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 알약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녹이는데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개발된 약도 있어요. 스프레이가 이게 천식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칙 뿌리고 들이키시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힘 밑에 착 뿌리고 입을 딱 닫고 계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약보다는 이 녹이는 과정이 없으니까 효과가 더 빠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부작용 좀 말씀드릴게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으시면은 두통,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뇌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뇌압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건데 사실 처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합성한 이태리 화학자가 잠깐 맛을 봤나 봐요. 맛을 봤더니만 갑자기 심한 두통이 막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이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생기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의 역사의 최초의 부작용이었던 셈이죠. 투여하고 난 다음에 어지럽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혈관 확장제니까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거죠. 특히 탈수된 상태에서는 이 혈압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뭐 기절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빨리 누우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낮추는 거죠. 누우셔서 뭐 물 같은 거 좀 드시고 계시면은 이 어지러움이 사라집니다. 또 니트로글리세린 넣고 난 다음에 뭐 얼굴이 붉어지고 또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역시 혈관 확장제의 효과고 이거는 약효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아그라를 심장약과 같이 드시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아그라 또한 이 혈관 확장제거든요. 근데 그게 혈관 확장하는 메커니즘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혈압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뭐 니트로글리세린 사용하는 상황에서 비아그라 사용하는 분들은 잘 없으니까 같이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익숙하지만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약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